자,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가 5조 원이나 돼요? 네,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미국 현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상장 대상은 네이버의 웹툰 사업을 총괄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이버가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 71.2%를 보유 중이고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다시 네이버 웹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이버 웹툰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고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상장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가 30억에서 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65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또 이번 상장을 통해서 최대 5억 달러 정도를 조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자, 기업 가치가 5조 3천억 원 그리고 5억 달러를 이제 조달한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상장 대상이 네이버 웹툰이 아니네요. 네이버 웹툰이 아니고 웹툰 엔터테인먼트인데,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 웹툰이 2017년에 네이버에서 분사되기 1년 전에 설립된 미국 법인입니다. 당시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가 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진출 비전을 그리면서 좀 추진을 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설립을 제안하면서 201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에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스토리 콘텐츠 계열사들의 모기업으로 계열 정리가 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웹툰 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네이버 웹툰과 일본의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그리고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 코퍼레이션 같은 네이버의 계열사들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웹툰 엔터테인먼트 테인먼트는 네이버의 주요 웹툰 전략을 총괄하는 회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준구 대표와 이혜진 창업자의 해안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그게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자, 네이버 계열사 중에는 상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사지 않고 미국에 사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전체 계열사를 통틀어서 국내 증시에 상장한 네이버가 유일한 상장사로 있었습니다. 이 경쟁사인 카카오가 주요 자회사를 대부분 상장시키면서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좀 지적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은 중복 상장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주사나 모회사 한 곳만을 상장사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곳들도 그렇고요. 또 구글도 2015년에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면서 지주사인 알파벳 하나만 나스닥 상장사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가 좀 이례적이었던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조금 이제 여론에 좀 문매를 맞은 측면도 있고요. 상장사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자회사를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시키려는 것도 이 같은 이슈를 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는 네이버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상장할 경우에 이제 중복 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네이버는 국내 증시에서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나스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아예 좀 상장 시장을 다르게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네이버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 첫 번째 IPO가 웹툰 관련주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좀 이런 내용을 감지하고 있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상장 추진 소식은 뭐 사실 매년 나오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이제 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제 그러다가 네이버 웹툰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올해가 상장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네이버 웹툰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는 아까 2017년에 분사한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실적을 좀 들여다보면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전 지역에서 이용자 수가 좀 고르게 증가하면서 월 활성 이용자 수가 8,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8,500만 명이요?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제 8,500만 명 정도가 이제
한 달에 네이버 웹툰을 이용하게 됐다는 의미이고, 특히 좀 일본에서 유난히 좀 흥행에 성공을 해서 이제 전체 거래액의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일본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일본 예전부터 만화 좋아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웹툰의 본 고장이 이제 일본에서 뭐 한국으로 옮겨왔다 이런 분석도 좀 나왔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웹툰의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제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지적 재산권 확장이 이어진 것도 좀 호재로 작용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도 뭐 비질란테, 이두나, 이제 곧 죽습니다 같은 웹툰 원작의 영상화가 꾸준히 지속이 됐고, 또 이제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웹툰 원작으로 다시 이제 유입이 늘어나는 선순환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자 웹툰을 원작으로 둔 영화나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인기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시 웹툰으로 인기가 들어가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네이버 웹툰의 몸값이 5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상장 뒤에 5조 원의 기업 가치가 나옵니까? 네, 뭐 일단 네이버 웹툰이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보려면 네이버 웹툰과 비슷한 웹툰 사업을 하는 기존 상장사들의 몸값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중국 텐센트 자회사이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웨원 그룹이 유일한 비교 그룹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웨원 그룹은 2015년에 설립돼서 2017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직후 시총이 15조 원까지 늘었지만 현재는 한 4조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웨원 그룹의 이 주가 매출 비율이 2배에서 3배 수준인데 이를 네이버 웹툰에 적용하면 한 5조 원 안팎의 시총을 산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웨원 그룹은 홍콩 증시 상장사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 증시 분위기도 다를 뿐더러 미국 증시는 좀 홍콩과는 다르게 주요 투자자군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네이버 웹툰이 지난해 연간 실적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또 다시 나빠진다면 좀 상장을 시기를 좀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 증시 상장이 돼 있는 웨원 그룹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5조 원 정도 기술 산출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